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분짜가 유명한 곳에 왔는데요.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기가 엄청 많아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맛있는 분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고고. 짠! 제가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굉장한 맛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가득 차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늘 분짜랑 냄이랑 이 파인애플 주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들, 가격은 냄은 69,000동이고요. 그리고 분짜는 79,000동이에요.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것 같은 게 여기 미국 CNN 방송국에서도 와서 촬영해갖고 광고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와! 오! 먼저 면을 여기다 넣고 자잘하게 이 잎사귀들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고기를 넣고 소스. 우와, 맛있겠다. 그래서 비벼 먹으면 돼요? 이제 먹으면 된다 하네요. 먹어볼게요. 고기랑 면이랑.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냄을 먹어볼게요. 아, 소스?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선택한 소스를 먼저 여기다 붓고 이렇게 그리고 냄을 올릴게요. 네, 잘 찍어서 달라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디저트가 되게 유명한 게 있다고 해요. 차가
있고 달콤한 두부라고 하거든요. 얘를 주문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가격이 베트남 돈으로 25,000동이면 이것도 1,400원 정도? 아, 이거예요? 없고 푸딩 같아요. 생긴 건 먹어볼게요. 아, 완전 푸딩 같다. 그냥 푸딩. 아, 먹으면 두부 맛이 확 퍼져요. 근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왜 연한 두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간장 이렇게 뿌려 먹는 거, 그 맛이 나요, 이게. 저는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다른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고! 짠! 저는 지금 VBN 거리에 있는 쌀국수 집에 왔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가이드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메뉴판 먼저 한번 보실까요? 기본 그냥 쌀국수들도 있고요. 요거.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주문해보려고요. 이거는 가격이 74,000동인데요. 한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얘 한번 주문해보고요. 이 음료수 12번을 주문을 해볼게요. 이게 20,000동이면은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에요. 이거 같이 주문해보겠습니다. 까문. 와우. 주스. 맛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매울 것 같아요. 안에 보면 일단 고기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이 있어요. 그냥 당근 들어가 있고, 양파 있고, 그리고 면. 와, 이렇게 면도 있고. 자, 가이드분이 알려주신 대로 라임을 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라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It is one and because of seed. Seed. 아, 씨. Put out. 아. 씨 먹을까 봐 걱정되셔 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고추도 좀 넣을게요. 오, 이거 되게 맛있다. 이번에 고기. 너무 부드럽다. 자, 면을. 약간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면을. 어우, 맛있어. 어우, 저는 이렇게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 여기 거리를 좀 구경하면서 음식을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저는 지금 VBN 거리로 도착을 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와, 옆에 과일도 팔고요. 와, 여기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진짜 크다. 화려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음식을 하나 더 먹으려고 했는데요. 와, VBN 거리가 진짜 너무 생각보다 활발해가지고 촬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여기 스무디가 맛있대요. 그거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전 오늘 숙소를 들어가 볼 거예요. 파인애플 스무디를 먹어야겠어요. 파인애플 스무디 원. How much is this? Pineapple 30,000. 30,000? Yes. Thank you. 아, 시원해. 여러분들 오늘 VBN 거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면은 한 번씩 꼭 들려보시고요. 생각보다 엄청 엄청 활발해요, 되게. 그래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